대중문화예술 가운데 전통무용은 비인기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중들의 외면 속에서도 우직하게 오롯이 전통무용을 고집하는 예술인이 있습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전통무용의 외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의정부 시립무용단 이민숙 단장을 만나봅니다. 춤은 제 운명이고 전통춤은 사명이라고. 안녕하세요, 단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단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전통춤의 세계화를 꿈꾸는 의정부 시립무용단장 이민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현재 의정부 시립무용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경기도 시군에서 유일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만큼 특별한데요. 1989년 의정부에 학원을 설립하고 전문 예술인들을 발굴하면서 이민숙 무용단을 창단하고 또 이민숙 도둑무용단을 창단해서 여러 공연을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 시민과 경기 북부 그 시민들을 위해서 전통춤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그 이민숙 무용단이 전문 무용수로서 2002년도에 의정부 시립무용단으로 탄생하게 됐죠. 최근에도 공연을 개최하셨다고 들었어요. 고향 생각이라고요. 정기 공연에 며칠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아주 좋은 무대였습니다. 무용단은 1년에 두 차례 정기 공연을 통해서 창작 무용극 또 전통춤 이렇게 시민들에게 문화 향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에서 무용단을 이끌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그 시군에서 유일한 저희 무용단은 시민들에게 우리 문화의 그러니까 전통 문화란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전국 순회를 하면서 의정부 시에 이렇게 전문 예술인들이 있다 이런 터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첫째적으로 이제 그 전통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 많은 무대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전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장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도 무용인시라고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하신 것 같은데 성장기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저는 6살 때부터 춤을 추고 지금까지 50년 넘게 춤을 추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왜 제가 춤을 왜 추었나 한 번도 그런 반문을 해본 적이 없고요. 춤은 저한테 인생이고 전통춤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올곧게 우리 춤을 전수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재능이 남달랐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대회를 나가면 제가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에피소드는 상을 타면 잔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옛날에 미니버스를 타고 그 거리 퍼레이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게 이제 큰 저한테는 설레는 거였는데 아이들 또래 아이들은 굉장히 부러움으로 남았죠. 그래서 제가 성장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무용을 공부할 때는 이제 자꾸 대학교 이렇게 진학하면서 또 성인이 되면서 이제 더 갈수록 그 예술 활동이 어려움에 제가 많이 고민도 했었고 고충도 있었는데 잘 슬기롭게 그때그때 이겨내면서 지금의 이렇게 무용인으로 성장해 와 있죠.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전주 대사습입니다. 전주 대사습에 제가 장원을 할
때까지 많은 눈물과 애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 대사습은 선생님도 그 저희 큰 스승님 인간문화재 선생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탈 수 없으면 가지 말아라 하셨는데 제 고집에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 해서 제가 장원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께 장원을 한 기쁨을 선생님과 그 같은 보존의 식구들과 같이 나눴죠. 네, 이렇게 50년 넘게 무용을 하셨습니다. 왜 춤을 추시나요? 춤은 제 운명이고 전통춤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도 제가 이거를 왜 했을까 반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춤을 세계화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니 우리 춤을 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전국, 아니 유럽 전 세계에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한류로 우리 춤을 가지고 우리 춤의 진수를 알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숱한 공연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 마음을 울린 또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 그러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창작 무용극 천상병 신의 삶을 그린 창작 무용극의 작품이 저희한테는 가장 그 애정이 있는 작품이고요. 그 안중근 장군의 일대기 삶을 창작 무용극으로 만든 영웅, 불멸의 영웅 안중근입니다. 참 좋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들을 콘텐츠화해서 세계 무대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가까이 무용단을 좀 이끌고 계시고 또 지금 4, 50년 동안 무용수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그동안 느꼈던 보람이 있다 그러면. 네, 저는 지금까지도 이 의정부의 홍보대사 저는 어디 누가 물어도 저는 의정부 홍보대사입니다. 그 연예인만 홍보대사가 아니잖아요. 무용으로서 전국에 우리 무용을 우리 한국 춤의 그 진수를 전국 순회하면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의정부의 터를 가지고 있는 의정부 시립무용단의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할 것이고 저 또한 무용일을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더 전통춤의 보급을 전수활동을 꾸준히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반면에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힘들었던 것은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한데요. 많이 부족한 예산으로 좋은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녹록지 않은 그런 것으로 제가 여러 작품을 수십 개의 작품을 만들면서 좀 더 정부의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좀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저도 힘이 나서 좋은 작품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도 단독 공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용단도 이끌고 계시고요. 이 두 개의 공연 중 어떤 곳에 더 애착이 가십니까? 단독 공연과 그 같이 합동으로 하는 공연의 의미는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혼자 해보지만 우리 단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연이 저한테는 더 행복감으로 오죠. 이제 왜냐하면 모두가 애써서 저와 함께 호흡을 하고 이런 관객들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그 단독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일반 사람들은 우리 단장님이 마련한 문화 공연을 보면서 어떤 영화 생활을 보내요. 단장님은 무엇으로 보내십니까?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여행을 못하고 전국 순회하면서 그 국악인들 이 김영임 선생님이나 남상일 선생님하고 전국 순회하면서 잠깐씩 보는 그 전국의 그 도시에 그걸로 만족하고요.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로서 수녀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가면서 그곳에서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여행이 맞을지 모르지만. 네. 네.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무용은 문화계에서 소외 분야로 꼽힙니다. 전통무용이 대중과 호흡하려고 그러면 어떤 곳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많은 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무대를 만들어야 그 시민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갇혀진 공간보다 찾아 나서는 공연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도 여러 축제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시설에 뭐 아니면 야외 공원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하고 공유하면서 아 우리 춤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또 공연장을 또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의정부 시립 무용단이에요. 이제 이 무용단이 의정부시 문화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당연히 의정부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해야죠. 그래서 전국에 순회하면서 의정부에만 유일하게 있는 전문 예술인 터가 있다는 것을 순회 공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우리 단원들 모두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 의정부 시 축제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이제 끝으로 우리 단장님의 개인적인 꿈, 목표가 있다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꿈은 우리 춤을 전수하고 보급하고 그리고 올곧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강할 때까지 아니면 저 90살, 100살 때까지 우리 춤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민들이 이 춤을 모르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알려드리고 싶고 전수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그 무용의 대중화 그리고 활성화에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